아이라인을 그리며 답답한 눈들 있잖아요. 아이라인을 선택하는 꿀팁, 아이라인을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속상무쌍이 아이라인을 잘 그리는 꿀팁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드디어 색조장인 롬앤에서 아이라이너를 출시했는데 왜 이제 출시를 했는지 진짜 완벽 그 잡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완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꾸라랑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도 항상 고민이고 모두의 고민인 눈화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눈에 살이 많고 무쌍해, 속상해, 지방도 많고 약간 꼬막눈에 어쨌든 눈이 시원하지는 않잖아요. 저랑 이런 비슷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뭔가 눈이 확 시원해 보일 수 있으면서도 여배우 느낌처럼 음영감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리고 애교살에 그림자도 예쁘게 넣을 수 있는 꿀팁까지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라인에 대해서 완전 제대로 파헤쳐보고 아이라인의 꿀팁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벤트랑 프로모션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 진짜 꿀팁 팍팍팍 담은 꾸라랑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네 가지에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라인을 그리며 답답한 눈들 있잖아요. 이런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라인을 선택하는 꿀팁, 아이라인을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눈에 지방 많은 사람 저요. 속상무쌍이 아이라인을 잘 그리는 꿀팁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SNS로 우리 몰랑이분들 눈화장 할때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저는 다 공감이 가는 거죠? 와, 미쳐버려. 그 옛날 옛적에 저의 구글 포토 시절을 들어가서 제가 옛날에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렸나라고 파헤쳐 보니까 저 옛날에 아이라인 진짜 못 그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그렸어, 성아랑? 진짜 말도 못하게 못 그려가지고 부끄럽지만 저희 과거 사진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못 그린 예로 과거의 저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랑 SNS로 스포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와, 진짜 색조 장인 롬앤에서 이번에 7번째 색조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제가 테스트 제품부터 발색해보고 그다음에 완제품까지 받아봤거든요. 또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아이라인을 그리면 답답한 눈, 왜 그럴까요? 일단 서양인 분들을 예시로 들어보면요. 서양인 분들은 눈이 앞머리부터 트여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동양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눈 앞머리에 있는 이 앞부분이 막혀있고 말려 들어가 있는 몽고주름이 답답하게 살로 뒤덮여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몽고주름이 말려있는 스킨톤과 너무 진한 블랙의 아이라이너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과 스킨톤의 흑백 대비가 강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눈화장만 동동 뜨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눈화장을 해야 되냐면 오히려 점막을 옅게 채워주고 애쉬 브라운, 뮤트 브라운으로 살짝 빼주니까 어때요? 조금 더 눈화장이 가볍고 더 시원해 보이는 눈화장 보이시죠? 이게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같은 눈인데 정말 달라지는 메이크업 그리고 눈 크기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선택하는데도 꿀팁이 있어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짙은 컬러를 갖고 온다고 해도 애쉬 블랙이거나 약간의 뮤트 브라운 블랙에 가깝지 진짜 물감을 섞은 듯한 블랙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아이라이너는 블랙이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눈동자의 색상은 더 밝고 아이라이너 색상은 더 진하니까 여기서 메이크업이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꿀팁은 쿨톤이신 분들은 애쉬 블랙이 조금 더잘 맞고요. 웜톤이신 분들은 뮤트 브라운 색상이 조금 더잘 맞는다라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점막 아래를 한번 보세요. 점막 아래는 약간의 혈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로즈빛인 경우가 많거든요. 혈관색은 로즈빛인데 브라운이 만나게 되면 진짜 텁텁해지고 답답해지고 정말 안 어울리게 되는 거거든요. 눈의 혈관 색상을 그대로 더 확장시키고 시켜 보여줄 수 있는 로즈톤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혈관 색상이랑 정말 비슷한 컬러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생핑크톤이 아닌 약간의 혈관과 비슷한 로즈톤을 선택해 주는 게 진짜 저의 꿀팁입니다. 이제 애교살의 영역까지는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재밌으니까 제 눈으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짜잔!
애교살을 아이라이너로 채워줘야 돼요. 특히나 무쌍이나 속쌍이신 분들은 눈 두덩이의 지방과 아래쪽에 있는 애교살의 지방이 부딪히면서 마찰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런 마찰에는 섀도우가 진짜 약해요.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조금 더 픽싱력이 강한 아이라이너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세 번째로는 아이라인을 정말 잘 그리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스포했었고 릴스로도 스포를 했었고 쇼츠로도 스포를 했었던 여러분 드디어 색조장인 롬앤에서 아이라이너를 출시했는데 왜 이제 출시를 했는지 진짜 완벽 그 잡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호부터 7호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진짜 대박이에요. 완벽해요.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럼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색조장인 롬앤의 아이라이너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완전 꾸라랑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는 눈을 정말 두 배, 세배 크게 만들 수 있는 1호, 3호, 5호, 7호의 꿀조합을 제가 사용을 해가지고 눈화장 크게 만드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에보니 토프라는 컬러예요. 약간의 애쉬 브라운 컬러로 쿨톤한테도 잘 어울리고 웜톤한테도 정말 잘 어울려요. 약간 점막부터 눈꼬리까지 연장해주듯이 쫙 빼주면 정말 예쁜데요. 마음에 들었던 점이 제 눈동자 색상이 조금 진한데 이런 애쉬빛 컬러를 정말 잘 뽑았다라는 점. 점막을 채우기도 너무 괜찮고 눈꼬리를 세심하게 빼주기에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 아이라이너는 하나쯤 꼭 소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눈꼬리를 뺐는데도 스킨톤이랑도 완전 적절하게 잘 어울리잖아요. 정말 쿨톤, 웜톤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아이라이너 기본 컬러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헤이즐 마룬 컬러인데요. 제가 휘뚜루 마뚜루 쓰는 컬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페이보릿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쯤 소장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부드러운 컬러감으로 소프트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렇게 약간 뮤트한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라인 그렸었던 위에다가 바로 연장해서 그려주세요. 답답한 눈, 쌍꺼풀이 짧은 눈, 그리고 꼬막눈이신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꿀팁이면서 이거 헤이즐 마루는 언더트임이나 밑트임에도 적절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휘뚜루 마뚜루 저의 페이보릿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쉐이드 베이지예요. 얘는 뒤트임이나 밑트임, 언더트임 등 그냥 온갖 트임에 가장 추천을 하는 아이라이너예요. 얘는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꼭 쟁였으면 좋겠는데요. 장점으로는 이런 류의 아이라이너는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데 얘는 여러 번 샘플을 통해서 탄생한 깔끔함, 지속력, 그리고 컬러까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쉐이드 베이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크리미 베이지 입니다. 애교살을 밝혀주는 컬러는 너무 노랗거나 아니면 붉거나 너무 화이트 톤이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킨톤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어야 되는데 이런 컬러들은 약 약간의 크리미하면서도 스킨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해줘야 돼요. 얘는 적당한 스킨톤의 컬러로 피부톤 그 자체를 구현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눈화장을 완성하는 과정 동안 뭐 섀도우를 따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아이라이너만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뮤트한 컬러감이 제 스킨톤이랑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픽싱력도 높여줄 수 있으면서도 컬러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속쌍이나 무쌍의 답답한 눈을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3호, 4호, 7호의 3개 꿀조합을 사용한 메이크업인데요. 왜냐면 속쌍이나 무쌍은 너무 답답해 보이거나 짧고 꼬막눈 이런 게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섀도우를 쓰지 않고 아이라이너 하나만으로 블렌딩을 통해가지고 부드럽게 연출을 해봤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러 갈까요? 진짜 꼭 필요한 컬러는 헤이즐 마룬 컬러입니다. 앞에 조합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멀티컬러 컬러로 여기저기 진짜 사용하기 좋아요. 소프트 브라운 컬러로 퍼스널 컬러가 뮤트나 아니면 소프트한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고요. 살짝 힘을 빼주면 섀도우처럼도 연출이 가능하고 이게 뭔가 샵에서 배우분들 메이크업에서 자주 보이는 고급스러운 컬러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눈꼬리는 헤이즐 마룬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살짝 더 짙게 빼줄게요. 다음은 코디드 로지 컬러인데요. 진한 붉은 계열이 아니라 진짜 로즈톤
예전에 제가 도화살 메이크업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뭔가 울먹울먹 메이크업, 은은한 핑크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눈매를 살리면서도 뭔가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는 컬러? 부담스럽지 않고 웜쿨 둘다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미한 베이지 컬러인데요. 역시나 빠질 수 없는 페이보릿 컬러로 눈 앞머리부터 사용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눈매의 볼륨감도 살려줄 수도 있으면서 컬러감이 부드럽고 애교살, 글리터 사용하기 전에 쓰면 베이스로도 정말 괜찮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두 가지 버전의 눈화장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근데 아직 못 보여드린 컬러도 있어요. 바로 6호인데요. 짜자잔. 바로 페이드 애쉬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조금 더 뮤트나 소프트 톤의 진짜 밝은 톤이신 분들 중에서 애교살 그림자를 넣고 싶다. 아니면 나는 쌩얼인데 눈꼬리에 그림자만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페이드 애쉬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다음 이번에 뮤티드 브라운 컬러 인데요. 웜톤에 눈꼬리를 빼주거나 점막을 채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냥 닭 2번.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꿀팁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정말 잘 쓰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 쓰냐면 이게 막 닳아있을 정도로 엄청 잘쓴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진짜 저잘 쓰거든요. 점막을 깔끔하게 채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2번 컬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웜톤의 점막, 눈꼬리템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네 번째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눈 지방이 많으신 분들, 속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이라인 어떻게 그리는지, 물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긴 했지만 확실히 속상이나 눈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점막은 최대한 애쉬톤이나 뮤트한 컬러로 빼줘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드릴게요. 오늘 아이라이너 진짜 알차게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제가 영상 마지막에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추묵추묵. 네, 프로모션은 바로 에이블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원래 런칭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놓치지 마시고 꼭다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아, 여기서 뭔가 아랑픽도 베스트 3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베스트 3를 꼽아보자면 저는 웜톤이니까 2호의 뮤티드 브라운이랑 4호의 코티드 로즈 컬러랑 그리고 뭔가 휘뚜루 마뚜루로 쓸수 있는 5호의 쉐이드 베이지? 약간 그림자 넣을 수 있고 트임할 수 있는 요 컬러까지 아랑픽으로 추천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으로 고정을 해둘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루벤으로 아이라인 그리는 아랑하다 하루 되세요. 안녕!